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 거지? 눌러! 좀 눌러줘라 좀! 내가 지금 몇 년째 토니 박사에서 이러고 있냐? 내부 수리 중? 갑자기 무슨 수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게. 설마? 설마? 뭐? 실험반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뭐? 실험반이 왜 없어져? 줬으니까 이젠 필요 없다는 거지. 말도 안 돼. 그게... 오늘 대결의 승리는 태양초입니다. 너무 실망 마. 니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운이니까. 뭐야? 이제 니들 수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실험반 해체하는 게 어때? 상관 말고 니네 다음 경기 다 신경 써. 구교장. 자네도 오늘 애들 보면서 이 깨달은 게 많겠구만. 뭐 새벽초 수준이야 어느 정도 알았으니 이제 그 쓸데없는 오기는 그만 부리게. 어? 아이 그 기본도 안 된 실험반 차라리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잘 생각해보게. 어? 시설이 열악한 거야 바꾸면 되지만 이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 갈 때마다 안 계시고 가설 선생님도 갑자기 출장이라 연락도 안 되고. 거 봐, 이상하잖아. 정말 실험반을 없앤다는 거야? 아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네 걱정이나 해. 원수야! 그래도 실험반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 그냥 들려본 거야. 야! 넌 실험반 걱정도 안 되냐?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선생이 오실 때까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아우 저 잼스탱이 진짜. 안 받아. 한 번만 더 해봐. 라니야, 거기 보고서 좀 줄래? 어. 안 돼! 아무렇지 않게 너희랑 실험할 자신이 없어. 나 때문에 탈락하고 실험반까지 없어지게 됐잖아. 정말 미안해. 아이 구기장 퇴근하는 길인가? 아이 퇴근은 무슨. 아 자네도 서대문구청 가는 길 아닌가? 서대문구청? 아이 내 정신 좀 보게나. 아 지역 우수 학교장들 모이는 건데 아우 내가 깜빡했네. 참 실험반 없애기로 했다면서? 잘 생각했네. 누구한테 들었나?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한가. 아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실험반 만들어서 골치 썩느니 없애는 게 낫지. 안 그런가? 가게. 어, 저 시내 가는 길이면 타게. 내가 가는 길에 내려다 줄게. 아, 아니세. 아이, 난 그냥 사람 참 그 타게. 어? 아 가는 길에 같이 타고 가면 좋지 뭘. 그럼 신세 좀. 아, 차차. 아이 내 정신 좀 보게 나. 내가 잠깐 들렸다 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안 되겠네. 미안하네. 또 보세. 아, 저 자식 진짜. 대회에서 탈락하고 라니는 전화도 안 받고 실험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게 뭐냐? 이러다 진짜 실험반 없어지면 어떡하지? 맞다. 좀 있으면 축제지. 탈락 안 했으면 우리도 이번에 공연했을 텐데.
이럴 땐 내가 마술사였으면 좋겠다. 대결할 때로 뿅 들어가서 샤프진 다시 붙이기. 마술? 그래, 그거야. 어? 우리가 실험만 구하자. 좋은 방법이 있어. 라니야, 걱정 마. 내가 실험만 절대 없어지지 않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니야! 나야, 우주! 잠깐만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라니야!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잠깐이면 돼. 아니야. 무슨 일인데? 우리 실험만 지킬 방법을 찾았어. 맞냐? 무슨 일인데 네 맘대로 오라 하라요. 실험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다 모임에 얘기할 거니까. 다? 라니야! 미안해. 미안하긴. 우린 네 맘 다 알아. 그치? 그럼, 그럼. 너가 실수 안 했어도 어차피 탈락했어. 하여간 말을 해도 이제 얘기해. 실험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이번 축제 때 우리가 공연하는 거야. 과학 마술쇼. 과학 마술쇼? 과학을 쉽고 재밌는 마술쇼로 하는 거야. 축제 때 인기 끌어서 우리 실험만 유명해지면 없애지 못할 거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둘이 같이 본 마술쇼. 그런 거 하면 다 좋아하겠지? 뭐야? 니들 데이트했냐? 둘이 사겨?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마술쇼 하는 거다. 이렇게 멋진 옷도 구했는데. 초롱이도 나불었을 텐데. 잘해야 되는데. 댄스 공연 잘 보셨나요? 다음은 새벽 초 실험반의 마술 공연이 있겠습니다. 신기한 과학과 마술. 자,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여러분, 과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마술은 재미있고 신기하죠? 네! 그런데 과학과 그 마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마술에는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요 풍선을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터트려. 바늘로 찌르니까 당연히 터지겠죠? 하지만 과학을 알고 나면 이 풍선이 터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늘에 바세린을 발라볼까요? 바세린을 바르면 풍선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바세린 때문에 바늘과 풍선 사이의 마찰력이 줄어서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제 초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컵 속에 클립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물 속에 들어있는 이 클립을 손 대지 않고 꺼내보죠. 수리 수리 마수리 아브라카 다브라카 미션 펑션! 자. 이 마술의 비밀은 뭘까요? 정말 저한테 초능력이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 마술봉에 있습니다. 이 자석이 물 속에 있는 클립을 잡아당긴 거죠. 네! 알고 나면 너무 쉽죠? 하지만 이 자석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마술입니다. 혹시 유리를 녹이는 신비한 액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이 액체가 유리를 녹인 걸까요? 이 마술의 비밀은 빛의 굴절입니다. 이 액체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는 내열 유리와 굴절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이 막대기와 이 깔때기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과학은 정말 신비하죠? 비눗방울이 잘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있죠! 비눗물에 글리세린을 넣으면 글리세린이 막을 만들어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눗방울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자! 오, 올라와, 올라와! 좋아! 그렇지! 까요! 오! 자! 잘한다, 오! 이제 마지막 공연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이곳에 무지갯빛 눈을 내리게 해보겠습니다. 콜리아크리스.
비싼 나트륨은 점성이 크고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에 물을 부으면 물을 모두 흡수해서 덩치가 커지죠. 했는데 정말 하길 잘한 것 같아.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설마 실험반 없애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선생님! 공연 잘 봤다. 그래, 정말 재밌더구나. 잘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험반 없어진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냐? 실험반이 왜 없어져? 실험반 해체하려고 폐쇄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설이 너무 낡아서 잠깐 보수하는 건데? 정말요? 우와! 우와! 진짜 좋아했다. 어떠냐? 이제 새 실험반이 생겼으니 실험도 더 잘할 수 있겠지? 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나루추 실험반이 국제 발명대회 나가게 돼서 실험대회 출전을 기권했다는구나. 기권이요? 그럼 나루추 대신에 어느 학교가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 출전권을 두고 우리랑 바다초가 재대결을 하게 됐다. 재대결이요? 그럼 그렇지. 이 지구 최고의 럭키가 이 버무주님이 본선 진출도 못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대결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거야. 알아 알아. 니들 긴장 풀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 난 긴장 안 했는데? 어차피 보너스 게임인데 뭐.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겨서 본선까지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할 수 있지. 본선 가서 8강, 4강, 결승까지 쭉 가보자. 이제 우리 목표는 전국대회 본선 결승이야! 그래,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댔으니까. 손 시려? 고마워. 죽었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새벽초 실험반 여자애 알지? 아, 나란이던가? 그 이름 특이하네. 약한 척 착한 척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야. 그래도 이쁘긴 하잖아. 새벽초에 그나마 걔가 있으니까. 이쁘게 되게... 뭐가 이뻐?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새벽초 애들 실험반 엽시고 날뛰는 꼴 나 더는 못 봐주겠어. 못 봐주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제일 약한 애를 건드려서 무너뜨릴 거야. 제일 약한 애를 건드려서 무너뜨린다? 그거 괜찮은데? 오늘 습도계 실험 진짜 재밌더라. 맨날 그런 실험만 하면 나도 엄청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실험을 안 하고 떠들기만 했냐? 야, 내가 언제... 지만이 고민 상담 잠깐 해준 거지. 근데 지만이 무슨 일 있어? 아까 보니까 끝나자마자 급하게 나가던데. 그런 게 있어. 어, 초롱이다. 초롱아! 태권도부 가는 거야? 아, 저번에 마술 공연 잘 봤어.
초롱이 너도 왔었어? 응. 진짜 신기하고 재밌었어. 그랬냐? 고맙다. 니들 초롱이 몰라? 누군데? 네 친구야? 아니. 새벽초 태권영은 김초롱이잖아. 아, 안녕. 안녕. 초롱이 발차기 안방이면 웬만한 남자들도 다 나가 떨어질걸? 그치, 초롱아? 나 먼저 가볼게. 그래. 또 보자. 근데 진짜 태권도부야? 아닌 것 같지. 나도 처음엔 길 좀 비키지. 또 니들이냐? 떠들 거 있으면 저쪽 가서 떠들어. 길 막지 말고. 니들이야말로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 하여간 성격 이상해. 나루초가 기권해서 재대결하게 됐다며? 운 좋은 거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운도 실력이란 말 못 들어봤냐? 재대결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니들 실력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허핑크! 우리를 신경 끄고 니들이나 잘해! 네가 뭔데 남의 이름 함부로 바꿔? 홍이 핑크 아니냐? 핑크 싫으면 레드 할래? 그만해. 가자. 이번 대결 꼭 이겨. 꼭 이겨서 우리랑 본선 같이 올라가자. 진심이야? 진심이야. 본선에서 너희랑 다시 제대로 겨뤄보고 싶어. 본선에서 다시 붙는 것도 재밌겠네. 경기 잘해라. 갑자기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본선에서 우리랑 다시 대결하고 싶대잖아. 내일은 실험왕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짠! 여기를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잘생겼다고 남겨주세요.